자, 안녕하십니까. 터키입니다. 자, 지금은 6시 47분입니다. 아, 8시 반에 상차하는 물건을 상차하러 가려고 지금 출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출발하냐?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서울입니다, 서울. 그렇다 보니까 좀 일찍 출발해서 가서 좀 대기하더라도 일찍 서울을 탈출하기 위해서 지금 출발합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근데 오늘은 날씨가 완전 쾌청하네요. 비가 와서 미세먼지도 없고. 근데 와, 여기는 지금 6시 50분이 50분 다 돼가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차도 많고, 어제 저녁에는 차도 없고 사람도 없었는데 지금은 엄청 많습니다. 꽃 시장이다 보니까 일찍 꽃을 사러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항상 통과하지만 진짜 좁네요. 자, 오늘 상차하러 가는 곳은 용인입니다. 용인. 용인 모현인데 여기서 한 2-3km 떨어졌어요. 이제 여기서 바로 뭐 고속도로를 올리면 이제 되는데, 용인으로 가는 길도 한 7시가 넘어가 버리면 차가 많이 막혀요. 차가 많이 막혀서 그런 것을 이제 자주 경험하다 보니까 좀 일찍 가서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늘은 이곳 짐 싣고 내려가서 이제 내려주고 저는 오늘 퇴근입니다. 퇴근. 자, 가는 곳은 부산 기장이라는 곳입니다. 부산 기장. 부산의 바닷가 해운대 바로 위에 있는 동해, 동해인데 해운대 바닷가 바로 위에 있는 곳이 기장이죠. 별로 선호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왜냐면 거기 가면 짐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 기장에서 뭐 지리까지만 20km만 가면 되기 때문에 공차로 가더라도,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짐이 별로 없더라고요. 짐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이거로 잡고 잠을 자야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오씨, 벌레. 벌레는 전기파리채. 항상 두고 다닙니다. 잡았다. 잡았습니다. 자, 아무튼 안전하게 이제 상차지까지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면서 차를 세우고 좀 쉴만한 곳을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지금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760m 남았는데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차대고 좀 잠깐 대기할 수 있만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 좀 돼 있네. 요 갓길에 차를 좀 대고 좀 이따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쉬었다가 7시 한 50분쯤? 하고 8시까지 들어갈 생각입니다. 8시까지 들어가서 상차하고 나와야죠. 자, 아무튼 이따가 또 출발할 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잊었다 생각했는데 추억이 잠시 널 떠올린 거야 Still believe I I can control 586m만 가면 상차기 도착합니다. 상차하고 바로 와서 상차가 됐으면 좋겠는데 좀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으니까 상차가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상황을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 출근을 했는지 아닌지 아직까지는 모르니까. 도로가 공사 중이네요 지금. 아 상차도 좀 보이네요 간판. 비포장도로 로드뷰로 봤을 때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전 영상이라서 뭐 공사 다 됐겠지 했는데 아직까지 비포장 도로로 공사가 덜 돼 있네. 잘 쳐가봐야겠네. 안녕하세요. 부산 기장 가는 거요. 일단 여기 잠깐만 잡아놓으세요. 차를 돌려볼까요? 물건 싣고 출발합니다. 보셨다시피 물건은 몇 개 안 돼요. 이거 팔레트 저 뭐냐 알루미늄 뭐라고 샤시인데 엄청 가벼워요. 팔레트 한 개하고 샤시 팔레트 한 개하고 일반 팔레트에 짐 조금 옮겨가지고 총 두 팔레트인데 뭐 다 해서 한 6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짐은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빈차나 다른 뭐 매한가지 같습니다. 일단 뭐 가다가 뭐 흔적짐이라도 뜨면 반짝짐 흔적짐이라도 뜨면 괜찮은 게 있으면 가고 아니면 그냥 내려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안전하게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길이 영하니 비포장. 자, 안전하게 내려가 볼게요. 자, Let's get it. 자, 여기서 이제 우이전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하차지 도착합니다. 길이
로드뷰로 봤을 때는 길이 좀 좁던데 도로가 새로 깔려가지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3.9입니다 3.9m까지는 가능은 한데 와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차가 지금 높이가 3.8m거든요 8m인데 3.9m까지는 가능은 한데 좀 불안하죠. 아 3.9m 불안한데 3.8m도 제가 지나가 본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왠지 모를 부담, 불안감 그게 좀 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란다 그걸로 통과되네요. 아 놀래라 씨. 아 근데 이게 완전 고바인데 지금 저기 앞에 신호가 잡혔네요. 아 다행히 통과됐습니다. 깜짝 놀랐네 씨. 자진이라고. 이 건물 같네요 보니까. 아, 참. 공사 현장 참 좁네. 자 일단 요 전해가지고 하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40분째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원래는 가설제가 오전에 빠지기로 해가지고 2시에 오랬는데 가설제가 이제 와가지고 제가 오기 직전에 와가지고 가설제를 빼고 상 하차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아 꼴랑 두 빠를 텐데 지금 40분째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관계자들도 가설제 업체한테 막 쌍용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가타부터 뭐 말할 수 있는 지금 예끈이 안 돼요 지금. 그 지기차 기사도 그 개인 업체 개인 지기차인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나 보더라고요. 뭐 화물차 기사님들이 막 지기차 기사 때 막 좀 기분 나쁘게 막 말을 하는데도 지기차 기사님이 그냥 꾸역꾸역 그냥 자기 실 좀 느리 엄청 느리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 말도 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신데 그렇다고 화물차 기사분들이 저렇게 막 지기차 기사 때 저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러다 보니까. 지기차 기사들이 화물차 기사들에게 행동이 대한 행동이 나중에 저분들이 실력이 좋아지고만 하면 대한 행동들이 안 좋아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화물차 기사분들이 다 나이가 많으신 60대 이상 70대 가까이 되신 어르신이다 보니까 옛날 스타일로 막
막 뭐라 하더라고. 씨, 뭐, 이 따구로 실으면 어떡하냐 막 해갖고 막. 근데 기사 뒤에서 기사님은 이제 초짜다 보니까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아, 아무튼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좀 더,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